자, 여러분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쪽에 사강시장. 저 뒤쪽으로는 약간 재래시장 느낌이고, 여기는 사강시장 이쪽으로는 횟집도 있고 저쪽에 또 수산물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새우, 활새우, 이거는 회로 좀 먹어볼게요. 자, 새우하고 게를 좀 쪘습니다. 새우, 회. 꽃게찜. 아우, 게장.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한번 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꽃게는요, 요만한 사이즈 요 꽃게가 한 7마리 정도, 2kg 한 7마리 정도. 그 지금 다 쪘는데, 우리 저 각시목시랑 해가지고 좀 따로 뭐 빼놓고 이렇게 저 먹을 만큼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다리 새우. 요새 이 활 흰다리 새우도 이 좀 수산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찌고 그리고 회도 한번 좀 떠봤습니다. 그리고 이 게장은 며칠 전에 제 처갓집에서 좀 만들어놨던 건데 좀 가을 꽃게를 좀 소개시켜드릴 겸 해가지고 준비한 영상이다 보니까 게장도 한번 안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올해 서해가 그 꽃게가 굉장히 또 풍년이랍니다. 좀 늦은 장마로 인해서 플랑크톤이 좀 많아져가지고 꽃게들이 좀 서식하기에 굉장히 더 좋은 환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꽃게가 참 풍년이고 작년보다 좀 더 어획량도 많고 그리고 가격도 또 작년 대비 좀 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꽃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꼭 가을 이 숯꽃게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저는 먹는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쏴서. 먼저 새우 해. 야, 이거 생 새우인데도 탱글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 껍질 막 까서. 야, 이게 또 이 내장. 이거 진짜 엄청난 밥도둑이지만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죠 또. 아, 짭짤하니. 쏴서. 와, 아우 꽃이다. 아우. 이 가을 꽃게는 숯꽃게가 좀 맛있는 절이에요. 봄에는 암꽃게,
근데 확실히 게장은 암꽃게가 저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수꽃게도 훌륭하지만 이 간장게장은 이 등껍질 쪽, 예, 그게 봄에 그 암꽃게 그 난소, 예, 그게 좀 꽉 차가지고 그걸 또 게장 담가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어우, 살이 벌써 꽤 찼어요. 와, 야, 우야, 살. 아우. 꼭 드세요. 지금 꽃게도 배를 한번 따봅시다. 어우. 살이 제법 찼습니다. 지금 살짝 아직 조금 이르긴 한데. 이거 살이 제법 찼어요. 아, 수꽃게 역시 찝니다. 인달이세요. 아, 이번 찐 거. 여름이 끝나가는 진짜 바다에, 이 서해 바다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 김다리 새우, 꺾게. 좀 있으면 이제 쭈꾸미도 나올 테고. 야, 에이, 쏴서. 나. 나. 저장.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게를 먹을 때마다 몸통은 꽃게, 이 발은 대게, 이런 게가 나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오우야. 수율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좀 더 있으면 수율이 더 좋아질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키로에 25,000원. 작년에 제가 이 정도 사이즈 그 서망항에서 요건 키로에 서망항에서 한 3만원에서 4만원 내지. 아니, 35,000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사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예, 좀 저렴한 편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거 키로 25,000원이면. 이런, 약간 좀 상품 요런 거만 25,000원이지 2만원 미만짜리 게들도 지금 많이 나와요. 올해는 이 꽃게 좀 꼭 다들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게장 가자. 아. 쪄낸 거 껍질은 조금 이제 부드러워져가지고 이거 씹어서 이렇게 딱 먹기에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거의 생게로 해가지고 담근 거잖아요, 게장은. 그래서 요거는 껍질까지 씹어 먹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예. 대신 이렇게 또 꼭꼭 씹으면 쪽쪽 빨면은, 아, 간장 간이 잘 되니 꽃게 살이 딱 들어오는 게, 어. 아이고, 내장 묻은 거 먹으려다가 소주 좀 흘렸네. 사과.
아, 등 뒤에서 지금 시원한 바람 싹 부니까 기가 막히네. 아. 소주 한 병 추가. 에? 야. 이번엔 한번 좀 부드러운 살만. 오우. 자, 우야. 아유, 아까운 살. 자, 껍질이랑 같이 이제 거친 그 부분이랑 같이 씹는 건 충분히 충족이 됐고. 부드러운 살만 해가지고 한번. 예. 근데 하나만 먹기에는 조금, 예, 입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요. 예. 자, 순살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대리만족. 예. 아유, 싸다. 아이고, 예. 아우. 와, 이거 내장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있네. 아우. 에이, 자, 쏴다. 아우. 아유, 또, 쏴, 쏴. 아우, 좀 짭짤한 걸 먹었을 땐, 수분 섭취 겸.
아우 시원하다. 자 오늘도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올해 풍년이니 꽃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이 꽃게가 풍년인 만큼 많이 나오고 가격도 조금 이제 저렴해졌으니까 요걸 잡으시는 예. 우리 또 어민 여러분들도 꽃게 때문에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사드시는 소비자분들도 조금 저렴해진 가격으로 웃으면서 드실 수 있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예. 서른아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